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한섬을 준비를 해 주셨는데 한섬이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 보도록 하고요. 자, 먼저 브랜드 발굴의 한창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새벽 시장에 캐나다 구스 홀딩스가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5.05%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데커 아웃도어도 3.32%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어그 부츠를 만드는 데커 아웃도어랑 캐나다 구스 점퍼를 만드는 캐나다 구스 홀딩스가 급등을 하면서 겨울철 그 의류주에 대한 지금 전망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요. 나이키 등을 비롯한 지금 그 의류업체들이 뭐 공급망에 차질을 빚는다는 이슈도 있었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캐나다 구스 홀딩스는 공급망에 타격을 안 받는다는 소식까지 하면서 실적까지 좋게 나와서 급등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그부츠와 캐나다 구스 지금 점퍼가 이 지금 겨울철을 앞두고 주가가 좋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겨울철 오늘 비가 그치면은 바로 기온이 급강화할 거기 때문에 지금 겨울철 수혜주가 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한섬 대표적으로 한섬이 그 대표적인 겨울철 의류 수혜주가 되겠죠. 여러분들 캐시미어 의류 함유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가격이 비싸서 좀 그 부담스럽긴 한데 그 층 자체가 별로 흔들리지 않는 층이기 때문에 왜냐면 현대백화점 5층에 자리 잡고 있고 그 한섬의 그 개별 브랜드들에 대한 충성도는 워낙에 높아서 원래 100만 원짜리 옷을 입던 사람은 캐시미어 코트를 입던 사람은 원래 100만 원짜리 코트를 그대로 입고요. 원래 캐시미어 100만 원짜리 코트를 입지 않던 사람들은 겨울철이 되고 뭐 저기가 좋아지고 사정이 좋아져도 안 입습니다. 그냥 싼 거 입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성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이 되면은 당연히 코트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겨울철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커 아웃도어라던가 지금 요 캐나다 구스 홀딩스 오른 것에 연동돼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신명품에 대한 개발이 다들 한창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 코로나 때 다들 명품을 한 번씩 산 다음에 다른 명품은 없을까? 그래서 이제 메종 키친이라던가 뭐 지금 이런 다양한 신명품들이 떠오르고 있어서 한샘도 이제 그 타임마인 그 시스템 이 자체 브랜드는 지금 워낙 강력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타임이나 마인의 그 캐시미어 코트는 살 것이고 거기서 이제 더불어서 새로운 브랜드를 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그 새로운 브랜드 스웨덴 브랜드죠. 아워레가시 국내 독점 유통 계약을 맺었고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에 단독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압구정 본점이 현대백화점에게는 압구정이 본점이기 때문에 다른 뭐 신세계라든가 롯데랑은 다르게 이쪽 롯데는 소공동이죠. 근데 현대백화점은 이 압구정에 단독 매장 오픈하면서 니트 모에거 카디건 내놨고요. 오버사이즈 셔츠 액세서리 230여 종을 지금 판매하려고 내놨습니다. 그리고 네. 단독 매장 판매하는 한정판이죠. 익스클루시브 아이템도 워크샵 컬렉션을 통해 공개를 했고요. 이 지금 방탄소년단의 B라던가 배우 이동희 씨, 래퍼의 크래쉬가 착용을 하면서 패피 장착됨으로 인기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했듯이 타임이나 마인 시스템의 자체 브랜드가 워낙 강력하지만 그걸로는 이제 성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그 브랜드를 원하는 타겟을 혹은 그 타임 시스템 뭐 마인을 지금 입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옷을 한 벌 더 사볼까 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브랜드를 제시를 하고 해외 신명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어떤 첫 번째 아이템으로 아워 레가시를 선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해외 신명품 개발을 위해서 지금 브랜드 발굴 한창인데요. 자, 최근에 골프 의류에 대한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섬유 업체들이 골프 의류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데 한섬도 진출을 했네요. 예, 한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랑방이라는 그 브랜드가 지금 그 요 아까 타임 마인 시스템은 자체 브랜드고요. 스웨덴의 아오레가시라던가 지금 프랑스의 랑방은 이제 라이선스 사업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랑방 블랑을 신규로 런칭했습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 랑방과 협업을 했고요. 랑방이 럭셔리 브랜드이기 때문에 랑방 블랑도 당연히 럭셔리 골프웨어겠죠. 럭셔리 네. 퍼포먼스 골프웨어 브랜드고요. 랑방의 헤리티지 유산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그대로 따오고요.
기능성 활동성을 극대화했습니다. 계속 그 골프를 치는 어떤 자세를 이 의류를 입고 시험을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가장 편안한 그 탄성을 찾아냈고요. 랑방블랑의 핵심 타깃은 고급스러운 디자인에 관심이 많은 2040 여성들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명품 브랜드 스포츠 라인에 사용되는 이탈리아 스위스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대거 도입을 했고요. 여기도 이제 압구정 본점이죠. 대부분 압구정 본점에 먼저 런칭을 한 다음에 반응이 좋으면 이제 넓혀가는. 요즘에는 뭐 더 현대 서울도 워낙 그 부분에 랜드마크가 됐기 때문에 이제 강북 쪽에서는 그쪽을 하는데 일단 압구정이 제일 먼저죠. 이탈리아 그 뭐 스위스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 대거 도입해서 8월 말에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에 랑방블랑 1호점을 오픈했고요. 당연히 공식 온라인몰인 더한섬닷컴에도 판매를 개시했습니다. 그래서 골프 의류 사업의 프리미엄 라인으로 진출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랑방과 협업을 해서 랑방블랑을 이제 오픈을 시작했는데요. 앞으로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화장품 사업에도 진출했는데 이 내용은 또 어떻습니까? 네, 지금 원래 그 의류 쪽을 빼고 지금 골프 의류 그리고 지금 화장품, 향수 이렇게 세 군데가 네. 지금 새롭게 그 박차를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골프 의류고 두 번째는 화장품입니다. 화장품이 이게 사실 뭐 접근하면은 시너지를 내기가 가장 좋은 사업이긴 한데 그만큼 쉽지만은 않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신세계 그룹의 의류 쪽을 담당을 하다가 비디비치가 중국에서 대박이 나면서 화장품 업체로 인정을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하긴 했는데 중국 쪽에서 그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해서 사드 보복을 가하다 보니 이 비디비치의 매출이 떨어지면서 완전히 신세계 인터내셔널 주가도 빠졌거든요. 그래서 한섬이 여기 화장품 사업을 진출한다고 했을 때도 굉장히 걱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현대백화점 그룹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 그 적이거든요. 프로젝트거든요. 지금. 그래서 뭐 기대는 했는데 워낙에 한국 화장품에 대한 그 사드보복의 후유증을 지금 다들 아모레퍼시픽에 비해서 봤기 때문에 과연 이게 먹힐 것인가, 이거 무리하는 게 아닌가. 근데 어쨌든 현대백화점 그룹이 지금 뭐 강하게 드라이브를 승부수를 띄운 겁니다. 뭐 사실 한섬을 인수할 때도 그렇게 했었죠. 한섬이 사실 상당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당연히 타임마인 시스템 이런 그 충성도 높은 고객들을 갖고 있어서 뭐 특별하게 이게 파격적인 변화를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대백화점 그룹이 인수하려고 했을 때도 안 갔는데 삼고초려로 그 현대백화점 그룹은 사장님이 젊으시잖아요. MZ세대. MZ세대라고 하면 좋고요. 그 정용진 부회장이랑 그 비슷한 연령대라 친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섬의 사장님은 거의 70대 후반 80대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삼고초려를 해서 데려와가지고 현대백화점 그룹으로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현대백화점 그룹이 바이오랜드라는 지금 화장품 원료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한섬은 화장품 사업에 진출을 한 거죠. 그러니까 현대백화점 그룹의 어떤 그 프로젝트 안에 있는 거죠. 현대백화점 그룹이 화장품 사업을 하고 싶어서 바이오랜드를 인수했고 그리고 한섬은 패션으로 데려왔는데 한섬을 통해서 화장품 사업을 하고 그럼 바이오랜드에서 원료를 제공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한섬이 이거를 그러면 이제 꽃을 피워야 되는데 일단은 고급 라인으로 진출했습니다. 한섬이 갑자기 좀 그 저가로 나가는 게 안 어울리잖아요. 왜냐면 지금 그 아까 캐시미어 함유랑 100% 가면은 막 이제 200만 원, 280만 원 이러는데 코트 한 벌에 갑자기 그 거기서 싸구려 향수를 내놓으면은 이게 안 맞죠. 컨셉이.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프리미엄 라인으로 나갔고요. 오에라라는 브랜드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에센스 세럼 크림 기초 화장품은 평균 하나당 20만 원에서 최고 50만 원. 그리고 제일 비싼 거는 시그니처가 있는데 여기서만 나오는 프레스티지 크림이 50ml 그거 조그만 그거에 125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에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이거를 먼저 했거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그 뽀아레나 스위스 퍼펙션을 데리고 와가지고 신세계 강남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확장을 시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비디비치는 중국에 그 몰두하는 브랜드였고 네. 이 고급 프리미엄 라인으로 들여왔는데 이 신세계와 현대는 또 유통의 라이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뽀아레나 스위스 퍼펙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오에라를 내놓은 거죠. 오에라가 일단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무역센터점, 판교점 세 곳에 들어갔고
플래그십 스토어 청담 에비뉴에 있고요. 그다음 더 한섬하우스 광주점 부산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면세점이 좀 풀릴까 싶어서 현대백화점 면세점 무역센터점 8층에 오에라 면세 1호점 매장을 개장했고요. 그다음 오프라인 면세 매장을 동시에 오픈 동시에 현대백화점 인터넷 면세점에도 입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드디어 경쟁사를 뚫었습니다. 이게 아무리 오에라라는 브랜드라고 하지만 현대백화점 그 그룹의 한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다 알고 있죠. 근데 이제 롯데백화점 본점에 이게 입점을 했습니다. 네. 소흥동이죠. 신세계랑 앞구 저기 현대는 강남에 본거지가 있고 롯데백화점은 아무래도 면세점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 소흥동에 있죠. 강북 쪽에 있는데 롯데백화점 본점에 입점을 했습니다. 보통 이 상대방 그 경쟁사가 만든 것을 자기네 브랜드가 있는데 밀어내고 입점시키기가 쉽지가 않죠. 그만큼 이게 좀 검증이 돼야 됩니다.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온다는 게. 그래서 본점에 입점을 했고요. 롯데백화점의 어떤 컨셉과도 맞은 거죠. 지금 롯데백화점은 본점이 그 좀 역사가 있고 사람이 많긴 한데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현대백화점은 더 현대서울 해가지고 굉장히 새롭게 나가고 있고 신세계 강남도 신세계 강남이 지금 전국에 이제 매출 1위잖아요. 백화점 중에. 그래서 조금 이제 이 부분에서 좀 고루하다 해가지고 지금 롯데백화점이 굉장히 세련되게 모든 것을 지금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컨셉이 맞다고 해가지고 오에라를 여기다 넣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현대백화점은 경쟁사에 들어갔다는 게 굉장히 좋은 지금 징조죠. 그리고 전 제품은 모두 동물 실험이나 동물성 원료를 배제를 했습니다. 이거는 비건 화장품이거든요. 프랑스 네. 비건 인증 전문기관 엑스퍼타이즈 비건 유럽이라는 그 EVE 비건 인증을 획득을 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마인 뷰티네요. 그 마인이라는 아까 그 프리미엄 여성 복이 있습니다. 뭐 지금 마인 타임 지금 뭐 시스템 있는데 마인 타임 시스템이 온무도 있는데 보통 여성 고객 위주예요. 아까 전에 그 새롭게 런칭한 그 데려온 그 브랜드도 그 골프 랑방블랑도 지금 요 2040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한섬은 원래 여성향입니다. 온무로 따로 나와서 나중에 남성 쪽을 공략을 하긴 했지만 비중 자체가 여성이 크고 그래서 이제 마인 쪽에서 마인이 여성 고객이 많다 보니까 우리 뭐 그거랑 똑같습니다. 해외 명품 브랜드들도 보면은 다 뷰티를 내놓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뷰티나 퀴즈랑 붙여가지고 막 내놓고 있죠. 뒤에서 네. 이것도 좀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마인 충성 고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화장품을 내놓으면 굉장히 쉽게 그 넓힐 수가 있어서 마인 뷰티를 내놨어요. 그래서 지금 화장과 패션이 조화롭게 스타일링이 될 수 있는 컨셉으로 해서 마인 뷰티를 런칭을 했다. 그래서 지금 오에라라는 이제 프리미엄 화장품에 진출을 하고 마인 충성 고객을 바로 화장품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마인 뷰티를 런칭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화장품 쪽에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하는 지금 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의류와 화장품을 접목하는 그런 시도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서두에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세 가지 신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골프, 의류, 그다음에 화장품, 그다음에 향수 사업인데 향수 사업 쪽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향수가 화장품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강남구 청담동 명품거리에 프랑스 니치 향수 전문 편집숍 리퀴드 퍼퓸바 플래그십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이 리퀴드 퍼퓸바 이 계정에 들어가 보시면은 정말 그 트렌디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사진 찍고 이런 것들이 인스타에 올리면 굉장히 그쵸 좀 그 좋아요를 인플루언서들 좋아요를 많이 받는 그 아이템이 됐고요. 리퀴드 퍼퓸바는 2013년에 프랑스 파리 마레 지구에서 런칭한 니치 향수 편집샵입니다. 왜 데리고 왔냐면은 아까 그 랑방 브랜드를 프랑스 거를 한섬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랑스 마레 지구에 여기가 이 화장품 그 패션 이 샵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랑방이 그 매장이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섬이 이제 그 랑방 매장을 아무래도 랑방 거를 하니까 거기에 뭐 인력들도 많이 가고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거리에서 이제 그 리퀴드 퍼퓸바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랑 하면은 시너지 맞겠는데 우리 패션 사업하니까 화장품 향수를 넓혀가면 이거 시너지 좋겠다. 그리고 랑방도 하고 있고 프랑스 거고. 그래서 데리고 왔고요. 프랑스 향수 유통 수출 전문가 다비드 프로사드 그리고 공병 디자이너
필립 디메오가 공동 창업한 브랜드고 프랑스 파리의 봉마르시 백화점이라는 최고급 백화점에 입점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의 니치 향수 편집샵이죠. 사실 이것도 신세계 인터내셔널.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아까 전에 지금 뭐 패션 사업에서 화장품 사업으로 먼저 그 발판을 넓혔고, 왜냐하면 현대백화점보다 그 현대백화점 그룹 자체보다 신세계가 조금 더 진취적이기 때문이에요. 현대백화점은 확장을 안 하잖아요. 압구정에서. 그러니까 원래 요즘에 확장하고 있죠. 더 현대서울을 기점으로.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화장품 사업이 또 느렸던 것이고, 근데 여기서 먼저 한 거죠. 니치 향수도 마찬가지죠. 초프리미엄 향수도 니치 향수도 지금 뭐 신세계에서 지금 바이레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흥행시키면서 아, 이 시장이 굉장히 그 저기가 많구나, 잠재 고객이. 그거를 먼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대백화점도 이번에 그 신세계 인터내셔널 그 사업을 보면서 저기를 공략해야겠다 해서 요걸 한 거죠. 리퀴드 퍼퓸반에 가면은 그 바맨이 있습니다. 향수 전문 직원분이. 네. 그래서 도슨트 그 저기를 신청하시면은 거기 가서 한 30분에서 1시간 동안 같이 다니면서 거기서 200개 니치 향수 중에서 향수를 추천해 주세요. 그럼 이제 향수 추천해서 뭐 굳이 꼭 구입은 안 해도 된다. 그냥 인스타 뭐 그 사진 인증샷이나 남기고 뭐 그러려면 한번 주말에 가셔도 돼요. 그래서 향수를 추천해 준다. 요 니치 향수 바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니치 향수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일단 플래그십 스토어로 실험을 해보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니치 퍼퓸 바를 만들면서 지금 향수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온라인 전용 물류 쪽에도 혁신을 하고 있다고요? 네, 온라인 전용 물류는 이제 오프라인 물류는 아예 없고 온라인으로 나갈 물류만 하는 물류인 거죠. 그만큼 이제 온라인 쪽으로 나가는 물류가 어느 정도 캐파가 되기 때문에 전용 물류센터를 만든 거죠. 왜냐하면 한섬은 한섬닷컴, 그리고 이제 현대백화점 그룹으로 들어오고 나서는 H몰.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그 창출되는 매출이 굉장히 강하면서 이 영업이익률을 굉장히 사수로 했던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자체몰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오픈마켓이나 이런 데 쿠팡에다 파는 것보다 훨씬 더 마진이 많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섬이 6월 달에 국내 패션업계 최초로 500억 원을 투자해서 온라인으로 전담 처리 전용 물류센터를 구축했습니다. 예. 이만큼 캐파가 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연면적 15,200평 규모의 제품 자동 분류 시설이 있고 92만 벌을 보관할 수 있는 자동화 창고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제품 준비부터 배송까지 걸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됐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오프라인, 뭐 현대백화점으로 나가는 거랑 H몰로 나가는 거랑 한섬닷컴으로 나가는 거랑 다 섞여 있었기 때문에 오래 걸렸죠, 분류가. 근데 온라인으로 나가는 것만 이렇게 분류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이 제품 준비부터 배송까지 41시간 걸렸는데 여기서 지금 9시간 단축에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33시간 만에 제품 준비부터 배송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빠른, 그러니까 우리 뭐 지금 쿠팡, 뭐 비마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마트. 그런 거 이제 반나절 우리 배송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온라인 의류도 굉장히 빨리 배송을 받아볼 수 있는 이런 그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은 그동안 정말 보수적이던 한섬이 정말 강력하게 지금 진취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냐? 현대백화점 그룹에 인수된 뒤로부터.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그 좋은 그 평가를 받는다면은 시장에서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고, 아까 말한 대로 데커 아웃도어라던가 지금 캐나다 구스 홀딩스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의류주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수적이었던 한섬이 현대백화점 그룹에 인수된 뒤로 지금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주가를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FNF가 워낙에 지금 우리나라 의류시장을 이끌고 있어가지고 다들 그 네. 포커스가 그 FNF에 사실 맞춰져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의류주들은 FNF만큼의 주가 그 탄력을 못 보이고 있어서 다 관심도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의류주 중에서 이제 다른 거에 눈을 돌릴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한섬이 좀 그런 포인트가 있다. 그리고 지금 한섬은 그 보수적인 거에 그 장점은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빠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네. 뭐 FNF처럼 적극적으로 무슨 뭐 중국의 매장을 막 500개씩 짓고 이런 지금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뭔가 이 박스권에서 제한된 부분은 확실히 나오는 겁니다. 한섬 같은 스타일이. 그래서 뭐 화끈하게 가진 않아도 어떤 규칙성이 아주 명확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한섬이 굉장히 안성맞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25,000원이라는 선이
무려 2010년부터 그 저점이었던 구간이에요. 2020년 3월 달에 그 코로나 팬데믹에 블랙스완이 나와가지고 거기를 잠깐 깼던 적이 있는데 한 달 만에 딱 올라왔죠. 그러니까 거기는 아주 강력한 라인이에요. 여기가 만약에 붕괴가 되는 거는 한섬이 그냥 사업이 그냥 뭐 충치가 흔들리듯이 흔들려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 이런 박스권 하단에서 공략을 해서 그렇죠. 이렇게 느릿느릿하고 보수적인 기업이니까 규칙성도 거의 명확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2만 5천 원에 공략을 해가지고 박스권 중단인 3만 5천 원까지만 해도 주당 만 원 정도의 수익이 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겨울철 의류가 많고 여성향인 이 부분도 지금 포인트가 맞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아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런 박스권 하단이 무려 12, 3년짜리 박스권 하단으로 굉장히 굳혀진 자리라는 그런 어떤 확률. 그런 것까지 해서 2만 5천 원에서 공략하는 것은 굉장히 안전마진을 깔고 가는 지금 공략이다. 네. 그래서 너무 지금 FNF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다음은 더 네이처홀딩스인데 한성 같은 이런 기업에게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툼한 겨울 의류를 준비하시면서 네. 한섬 같은 주식도 한번 준비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네, 오늘은 사업 다각화에 나서고 있는 한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